오늘장 공약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그리고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경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윤정식 부장님의 지난 종목 SOIL이었습니다. 현재 주간 고가 기준으로 2%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점검해 주시죠. 네, 우선은 실적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좋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좀 쉬면서 주가도 같이 좀 쉬는 모습들 보여줬는데 여전히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실적 기대감, 뭐 정유에 대한 초호황 이런 뉴스들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정제 마진도 역대급으로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면서 들고 가시는 전략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곧 실적 시즌이 다가오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끝까지 한번 목표가 유지해보는 전략 한번 제시해드리고요. 이어서 김진경 본부장님의 대한유팜도 살펴보겠습니다. 주간 고가 기준으로 8%의 괜찮은 수익률 지금 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점검해 주시죠. 네, 대한유팜의 경우는 최근에 자원 관련주로 좀 부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전 부분에 대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역시나 자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쟁이 당장은 좀 해결되지 않을 기미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원 관련주들의 경우는 지금도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대한유팜의 경우는 오히려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다시금 모멘텀이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제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저희 두 종목에 대해서 전략 점검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장은 어떤 종목 공략해 볼지 공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윤정식 부장님의 오늘장 공략주부터 공개해 주시죠. 네, 대한항공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 기대감 나오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집중적인 순매수를 받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사상 최대 실적이다 그러면서 이 물류에 대한 호실적 부분들이 분석이 나왔는데요. 1분기는 이 물류가 비수기입니다. 작년에 대한항공의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던 물류가 1분기 비수기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는데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물류, 화물에 대한 호조세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국제선, 이제는 4월부터 본격화가 될 예정입니다. 4월부터 국제선이 본격화된다라면 여객 수요까지, 여객 실적도 이 대한항공에 기여를 하게 되고요. 뭐 그렇게 본다라면 2022년은 대한항공 역대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제 유가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 뭐 이 유류 할증료로 부담을 시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항공사들 뭐 해체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유가 하락한다라면 항공주들에게는 이 좋은 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라면 대한항공 22년도 분위기도 좋고 실적까지 숫자로도 증명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박스권 상단을 깨기 위해서 지금 3만 1000원 정도에서 형성되어 있는 이 박스권 상단 깨기 위해서 다시 갭상승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들 나오고 있는데 실적 부분들 뭐 충분히 놓고 분위기들 놓고 본다라면은 뭐 이전 가격인 35,000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서요.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 목표 가격은 35,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3만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도 유가 흐름과 함께 리오프닝 기조 걸려지면서 지금 항공주들이 굉장히 좋은데 그 가운데 실적까지도 챙겨보자 대한항공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진경 본부장님의 종목도 함께 공개해 주시죠. 네, 저희 오늘 종목은 현대그린포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경우는 해외 급식사업 진출로 인해서 성과가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현대건설이 수주한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공사 현장에서 단체 급식을 이제 제공합니다. 그리고 2011년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정 공장 현장의 급식사업 수주를 시작으로 해서 뭐 쿠웨이트라든지 뭐 중국,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이제 진출하고 있는데요. 대규모적인 국영공사 발주 공사 현장 그리고 현지 기업을 공략해서 해외 단체 급식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경우는 50곳이었던 해외 사업장을 70개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국내 단체 급식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새로운 사업에도 확대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외식 업종의 경우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 타격으로 인해서 많이 조금 피해를 좀 받았었는데 오히려 이제보다는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이 현대그린푸드의 회복세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 회사의 외식 사업의 경우는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아울렛을 통해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백화점의 신규 출점에 따라서 이 동사의 주요 외식 브랜드 점포수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연결사와의 시너지가 가시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가의 경우는 9,050원에서 9,120원 사이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8,680원, 목표가 1,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